여기는 깁슨 레스폴 스튜디오 불사팀 피니쉬 보드리겠습니다. 지금 스튜디오가 벌써 깁슨 라인 어떻게 되죠? 트리뷰트, 그 다음에 스튜디오, 클래식, 스탠다드, 트레이션은 안 나오고, 그 다음에 커스텀 샵, 히스토릭 뭐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? 아무튼 이 친구는 스튜디오 모델 중에서 블루사틴 피니쉬, 말 그대로 사틴 무광 피니쉬 모델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색깔을 처음 봤는데 색깔이 아주 굉장히 뷰티풀한 기타가 되겠네요. 거의 뭐 10, 한 4, 5년 된 기타인데 상태 또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이 그로스 피니쉬와 이 사틴 피니쉬의 차이점을 비교해보자면 이게 바디 공명 자체가 나무 울림이 아주 그대로 전달이 되는 기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클린도 선명하고 이 통기타도 마찬가지지만 유광하고 무광하고 비교하면 톤 차이가 많이 나죠. 유광은 좀 하이가 세고 무광은 좀 부드럽고 뭐 그런 차이가 나는 기타가 되겠습니다. 말 그대로 아주 가성비 극강의 레스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 스튜디오 기순 사운드 4048T 투볼륨, 투톤, 트리메틱 브릿지, 로즈드 지판, 블럭인데요. 셋인데 이 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이 거의 한 양점 한 5로 정도 되나요? 예, 피어 탑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죠. 예, 셋인데 마호가니 원네 예, 깁슨 디럭스에서 맛있게 내지 들어간 아주 가성비 아주 극강의 레스폴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. 아무튼 레스폴 스튜디오 블루 사틴 피니쉬 모델이었습니다.